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1부 때도 그랬고 2부에도 제가 축복송 가사가 틀릴 정도로 여러분 얼굴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늘 보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 빼고는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소원들이 있었던지 생각납니다.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 또 한국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지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때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 다 기억나고요. 또 이사할 집을 찾고 가게 터를 찾고 이직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던 또 좋은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었던 거 하나하나 다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섭니다.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저녁에 유성희 목사님이 내일 설교 제목을 보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됩니다. 그랬는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시나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저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상한 소리도 자꾸 하고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주가가 폭등해서 재산이 늘었는데 하루 만에 46조 원이 불어났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335억 달러. 사실 세계 제일 부자의 이런 재산 이야기는 숫자가 추상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335억 달러면 다이소에 가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럽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이런 신화적인 통계 수치를 들으면서 놀라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199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역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하루에 3천만 달러씩 벌었답니다. 3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랬더니 그건 46조 원보다는 좀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16 전투기 한 대 값이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빌 게이츠가 벌은 돈으로 하루에 한 대씩 F-16 전투기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기분도 그런데 F-16 전투기는 한 대 살까? 내일은 군함 한 대 사고 그리고 나면 한 달쯤 되면 혼자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나는 그런 허망한 판타지는 관심 없어. 그냥 소박하게 살 거야.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꼭 허망한 게 아닌 게 부자들이 생각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적인 그런 속된 야망 대신에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거룩한 꿈. 근데 속되고 물질적이고 그냥 어떻게든가 떼부자 되는 그런 꿈 말고 물질적인 거 말고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혹은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도 뭔가
내가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은 물질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실제로는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내 마음의 아젠다에는 없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희한할 정도로 그런 주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이 자리부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지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물, 트레저. 이 보물이 뭘까요?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즉 너의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 너의 마음에 늘 뭔가 차지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보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꾸나,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언제나 담겨 있는 것, 뭐 응어리처럼, 사모하는 마음처럼, 갈망처럼 담겨 있는 것, 아니면 불면 날아갈 새라 꼭꼭 쥐고 있는 것, 그것은 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있겠죠, 물질적인 거. 보이는 것도 있겠고 비물질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야 하니까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 무슨 기도나 헌신이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재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충격적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이 보물이 너희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19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건 우리는 방점이 너희를 위하여 쌓지 말라 그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방점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게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 보물은 누구를 위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보물? 아니, 너희를 위한 보물이에요. 마찬가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이 보물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쌓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놓을 수 있다는 그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은퇴한, 리타이어한 다음에도 우리의 보물이 사라지지 않고 그 수익이 관리되도록 영원토록 하늘의 연금, 하늘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리타이어먼트 포트폴리오를 주님이 관리해 주시겠다. 관심 있으세요? 예.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에게 믿음이란 그냥 뭔가 보험 들듯이 믿습니다, 공허하게 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에게는 이해관계이죠. 제 삶에. 저의 명예이고 제 이름이고 그리고 그게 가짜라면 제 인생도 대부분이 가짜가 되는 실질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보물을 어떻게 관리해 주실지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다. 복음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영적 생명과 분리할 수 없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건데 물론 우리 신학교 때 선배는 새벽기도 안 나가고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형 왜 새벽기도 안 가요? 그랬더니 창규야 있지. 난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때 제일 기도가 잘 돼.
순 거짓말, 저거 게을러 터져가지고 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 누워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영과 육이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육신적인 갈급함까지도 함께 만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갖게 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경력이 쌓여가면 상응하게 연봉이 상승합니다. 물론 상승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것은 세속적이고 속된 게 아니라 명예로운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꽤 지난 것 같아요. 이직을 하면서 저에게 기도받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매월 11조 1000유로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11조가 1000유로면 월급은 얼마인 거예요? 일단 6자리. 아니에요? 5자리요? 5자리죠. 네. 연봉이면 6자리 넘어가겠죠. 그렇죠? 아, 헷갈리네. 숫자에 약해 제가. 근데 곧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속된 거예요?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세상적인 성취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말 빛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세상은 저 사람은 진실하지만 무능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잘 믿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줄까요? 오히려 속으로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에서는 니들은 그냥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니들의 일이야. 비천하게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으로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청년들 나와서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예. 연봉이 6자리, 7자리까지 이르는 성취를 축복했어요. 예. 그중에 몇 명은 웃더라고요. 웃어. 예. 왜? 속으로 택도 없어 그랬을까요? 예. 믿음대로 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보상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푸라기 같은 이 사상에 썩어지고 헛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면 이것이 정금과 같이 되고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은 이 산상수훈이죠. 예, 5, 6, 7장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장 주옥 같은 빛나는 설교인데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게 연결됐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됐다 그 얘기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먼 나라고 하는 주인이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충복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나눠주고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부탁하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결산하죠.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이윤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일에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땅한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쉬워서 기도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국 지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상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생활 방식,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수술을 받고 또 갑자기 불의한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이겨내기가 힘들 때에도 가서 약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겨내? 반드시 이겨내야 돼? 중병에 걸려 있다면 살아나야 돼?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정말 상을 주고 싶어. 하나님께 부탁해 상을 주고 싶어. 나도 너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부침성 있는 우리 자녀들만 봐도 뭔가 선물을 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면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성경을 잘 외워도 상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마땅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생활에 힘쓰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뜻밖이지 않습니까? 내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포인트가 올라간다면 옆 사람에게 축복할 때마다 상품 구입권이 하나씩 들어온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동기를 보신대요. 동기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티베이션을 중요하게 보신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과 세상에서 주고받는 것을 위해서 한 게 전부라면 거기까지, 네 상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돈을 내고 영수증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기다려요. 벌써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마선스? 그러니까 아니 고맙다고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당신의 상은 이미 받았어. 거기까지. 기름으로 받았잖아. 그리고 돈 냈잖아. 끝. 그러니까 아디오스. 예? 메르시 부아. 가라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하늘 포인트까지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냥 give and take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보물을, 나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자. 그 방법.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보물이 아니라면 그 일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보물처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금방 상하고 쓸모없이 되는 걸, 가치가 사라지고 폐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앤테이크처럼 이미 네 상을 받았느니라. 도와줬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거여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디아스포라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그런 분들을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한때는 전성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
하늘 구좌를 터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기 위한 기준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이디입니다. 예, 구좌를 여는데 아이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카드가 발급되는 거예요.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정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정인지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부여하실 12개 아이디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를 외우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래도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 가지 않아요. 추수의 일꾼, 거룩한 전사,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두 세계의 승리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정금 같은 성도, 성숙한 제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청지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이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앞에다가 내세우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의 아이디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려. 토퍼를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2개 아이디를 제작을 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다 주문 개근한 사람들만 미안합니다. 한번 빠진 사람 다음엔 꼭 개근하세요. 해가지고 주문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남자들은 거룩한 전사, 그게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우리 여자 학생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또? 예? 아, 몸의 예배자. 아, 이것도 좋아하고. 예, 추수의 일꾼은요? 아니었나요? 어쨌든 이 아이디를 자녀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어른들도 또 좋아하는 거죠. 예? 예. 하리보는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하리보 막 킨더프로 에어박센 이벤트 그런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아이디가, 예, 그런 진짜 아이디가, 가짜 아이디 말고요. 카드 만들어서 절대로 안 쓰고 그거 말고 언제나 내게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하늘의 구좌가 트이는 거고요.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명예가 쌓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프랑크푸르트 가면 누구 있어? 거기 암흑의 집사라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약속 잡아주고 같이 한번 시간도 내고 좋은 나눔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가서 꼭 연락해. 실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그런 분들 아니에요? 예. 근데 야, 연락하지 마. 가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연락했다가 괜히 봉변당할지도 몰라. 지금 교회 다닌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건 아이디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주소지도 분명하지 않아. 그때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산다는데 혹시 그분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는데요. 아, 그렇군요. 걔를 다니나? 다녔는데. 이제 그 사람도 자신 없고 저도 자신 없어요. 예, 그죠? 근데 누가 와서 혹시 문의법지사 하면 잘 알죠. 근데 제가 그러면 모르세요? 알긴 알죠. 아는데. 그럼 그 사람 더 얘기하네요.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죠. 네. 잘 알죠. 너무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디예요. 아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합당한 삶의 동기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점검하는 방법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들의 삶의 동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말씀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몰라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비추거나 나가거나 뭐 같은 얘기. 어쨌든 눈으로 비추는데
그 네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마음은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얼굴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을 내가 가서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중요한데 그 눈 중에서도 우리 눈이 몇 개요? 두 개잖아요. 예? 제가 안경 꼈다고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거 눈 네 개 있는 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나쁜 말이죠. 예, 눈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이 도미넌트 아이, 예, 주로 내가 쓰는 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포커스를 맞추는 운동, 야구나 아니면 뭐 축구도 마찬가지, 뭐 테니스, 탁구, 양궁, 사격 전부 다 이 도미넌트 아이가 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뜨느냐에 따라서 예,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거리감도 달라져요. 나에게 나의 핵심적인 눈이, 내 도미넌트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썩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이는 방법, 내 삶의 도미넌트 아이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확인해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사슴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제국의 보름새에 새겨둔 것처럼 Here am I. Here she is.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빡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루터가 제국의 앞에서 했던 말, 500년이 지나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걸 자녀들이 기억하고 또 그 자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화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물을 관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는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거듭난 인생의 동기입니까? 그게 아니면 매주일마다 이파리 하나씩 뛰면서 하나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러다가 갈 것입니까? 무슨 이상한 기사 하나 보면 금방 마음 흔들리고 금방 마음이 접히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셨고요.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중심에 뿌리고 우리의 중심에 뿌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않은 영생을 거기에서 거둘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심고 전할 때 하늘의 큰 상이 보장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인생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산상복음, 그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집 짓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을 맺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의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하늘의 건축가, 그렇게 살아라. 비가 오고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즉 하늘에까지 그 보배는 이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죽고 세상에서는 윤동주의 말처럼 자랑처럼 무덤에 풀만 가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의 명성과 그리고 그의 믿음과 헌신과 그 모든 자취들은 기억될 거예요. 제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도 저의 이름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셨던 저희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너무 근검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걸 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절약해 놓은 돈을 어머니 몰래 그렇게 헌금으로 쓰셨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몰래 헌금을 하셨고, 저도 몰랐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아버지 몰래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들을 그렇게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면서 무지 근검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하고 시장을 가면 항상 그
몇십 번 깎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 주면 마지막에 확 하나 집어옵니다. 그러면 뒤에서 아, 저 아줌마, 아줌마. 예,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죠. 그랬던 분이지만 그렇게 모은 돈 혼자 들고 가시는 여전도사님, 그리고 관리집사님, 또 어려운 분들, 또 교회에서 필요한 필요를 채우는 일에 늘 아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천국에서 명예롭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손들이 궁핍하고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았기 때문이고 천한 물질을 귀하게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마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얘기만 나면 눈물이 조건반사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 아이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또 하늘의 축복을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이디, 두 번째는 삶의 동기, 세 번째는 역할과 사역입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퇴가 가져다주는 섭섭함은 뭐냐면요,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 은퇴하고서 일할 때 했던 그 노동력과 가치로 은퇴하고 나면 살라고 하는 것이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서도 연명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역할이 사라진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제가 만나면 이상하게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동훈 목사님도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도 이상하게 만났는데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만큼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과 사역을 끝없이 추구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물론 내가 젊고 건강했을 때만큼 그 시간의 밀도는 그러지 않을지 모릅니다. 예, 저는 40대, 50대의 밀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핵심의 화두는 뭐? 저의 인생의 핵심의 화두는 복음,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놓지 않고 그를 위한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보물을 쌓고 준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게 힘과 시간과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기와 분별력과 지각과 하나님 능력과 네트워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40대, 50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연명하는 것입니다. 뭐 하세요? 그러면 아, 우리 아파트 옆에 우리 아들 내가, 딸 내가 이사 와서 우리 애들 보고 저도 나름 바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애 보고 나면 뭐 하세요? 아, 그 구청에 가가지고 교양 강좌 들어요. 색소폰 배우고 붓글씨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퀼트 하고 뭐 하고. 오케이.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이제 골프장 순례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패키지 여행 일본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전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여러분 날개를 튼튼하게 하고 발걸음을 여러분 더 민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과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준비되었고 내 육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상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뭔가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유혹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저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나의 명예와 존귀를 지켜주시리라.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 때 받은 12가지 아이디, 우리는 그 12가지 아이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최고의 천국 투자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추수의 일꾼으로서, 거룩한 전사로서, 최고의 예배자로서, 두 세계의 승리자로서, 성숙한 제자로서 말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빛의 전달자로서, 정금 같은 성도로서, 반석 위의 집으로서, 태광거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온전히 이룬 자로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시간으로부터 주님은 우리와 그 아이디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놀라운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열등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상은 이미 발효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빛은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보물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집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동기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오직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은, 내 도미넌트 아이는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나는 그 역할과 사역을 늘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썩지 않는 보배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두고두고 보겠다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은 일어나서 마음을 표현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름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응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